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친구들과 우리 옆에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매일 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리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 가운데 그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가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양홍중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번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중 거룩한 주일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어진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능력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양원준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희 학생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고3 친구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학교와 학과를 정하고 수시를 접수하며 취업생들은 취업의 문을 놓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며 평안함 속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위해 섬기는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예수님 말고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어떤 분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많이 하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찬양 중에 그런 고백이 있죠. 예수는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란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랑 그리스도 이 단어의 의미는요 결코 다르지가 않죠. 한 의미 같은 의미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또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한량없도록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모든 세대와 또 모든 나라들을 통틀어서 어떤 분이 되게 하시려고요?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엄 있게 또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시는 선지자가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예배의 향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직무 중에 하나는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직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어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성전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도록,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의 권세로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제사장 삼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대사관을 알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와 또 어떤 무역과 또한 관계를 위해서 이 대사관의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의 대사들이 들어와 있죠. 또 우리나라도 반대로 세계 각국에 대사관을 짓고 그곳에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그 대사라고 해서 동등한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 영향력이 그 파워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크고 힘이 센 나라의 대사가 말하는 것의 어떤 영향력과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잘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작은 나라에서 파견된 대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영향력, 그것은 그 나라의 국격과 그 나라의 국방력과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과 이렇게 맞물려서 거기에 맞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위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파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가장 크시고 위대하시고 권세가 있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말씀, 이 약속을요 누렸습니다. 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모두가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예배를 향한 열정과 또 어떤 순교의 각오까지도 그들의 어떤 남다른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또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공동체와 더 나아가 그들의 지역과 그들의 모든 이웃들에게 다 실천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는 교회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내리막 길을 걷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됐냐면 교회의 지도자만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닌 것처럼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나중에 나는 제사장이 아니고 교황과 또 교황청에서 세운 사람들만 주교들만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점차 교회와 예배의 의무로부터 멀어지고 손을 떼고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어떤 위력과 능력과 영향력이 점차 성도들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어떤 종교적인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성경에 대해 무지했었던, 잠들어 있었던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선포된 위대한 진리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타락한 교황과 교황청과 몰락한 어떤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봐야 돼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떤 위대한 진리가 있었습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론이라는, 예, 진리가 다시금 새롭게 선포된 게 아니라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선포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제사장론, 이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떤 특정한 사람들,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방금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에 읽었던 이 말씀에 기반하여서 누구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직무를 행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요 다시 한번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의 아픔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진리, 만인 제사장론, 이 진리를 잃어버린 지점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날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이 진리를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중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처음 들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전에는 들었지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았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실한 제사장의 기능이 어떤 것이며 또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사장을 삼으신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제사장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분이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옷이고요. 두 번째 영입니다.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라 좋은 실과 또는 보석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면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외모입니다. 옷은 어떤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즉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옷만 입힐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혜로운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우셨다. 여러분 영은 무엇입니까? 영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무엇과 밀접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바깥 모습과 우리의 내면이 누구와 달라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정확하게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이 외면과 우리의 내면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야 하고요. 거룩한 모습으로 항상 가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만 치우쳐서 어떤 내면을 얻겠다고 외모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외모를 얻겠다고 해서 내면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외모도 건강하게 가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영이 부어진 그 마음은 자기의 모습도 지혜롭게 관리하기 마련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뭐예요? 외모를 본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할 때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젊었을 때 사역하니까 전도사일 때 나이 든 목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전도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막 교회 갈 때 막 늘 막 깨끗하게 예? 막 새 옷 입고 또 파트 전도사일 때는 주일만 한 번 가니까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회에서 사역한 지 오래되신 목사님들은 막 편하게 입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이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 늘 하는 말씀이 뭐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용모를 단정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말씀만 딱 꽂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중심만 보시는데 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예?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어떤 용모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옷을요 우리가 막 입고 와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너무나 막 과도한 노출을 한다든가 또는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를 찔찔 끌고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아주 곤란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려고 상대방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입고 나가겠습니까? 아마 입는 옷 중에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옷 그것을 입고 갈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러한 자리에 막 다 파이고 가장 짧고 예? 또는 양말도 안 신고 슬리퍼만 신고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그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한번 그럼 생각해 볼게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러한 정장이 아니라 반바지를 입고 또 나시티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또 쪼리를 신고 와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은혜가 되지가 않죠. 예,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가 목회자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를 만인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단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덕이 되도록, 그러한 모습이 은혜가 되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한 모습으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가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제사장은요 성전과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의 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성령 충만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뭡니까?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고 그러한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짐승들을 도륙했습니다. 말하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의 배를 가르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내장을 뜯어내고요, 또 내장 안에 있는 똥도 꺼내가지고 보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것까지 제사장이 다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제사장의 사명,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사장들의 예배 가운데는요, 나를 위한 예배도 물론 있죠.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구별하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은혜받는 예배, 그 제사도 먼저 했지만 나를 위한 예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사장들이 무엇을 했느냐? 성도들을 위한, 내 이웃들을 위한 예배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오늘의 우리 예배, 은혜 받는 예배잖아요. 근데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사장의 직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부분 부분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예배 여러 가지 봉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기도자도 있고요, 사회자도 있고요, 또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는 찬양팀도 있고요, 또 성가대도 찬양대도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보조하는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받도록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사장의 직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은혜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만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로 풍성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 제사장은요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23절부터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 제사장들에게는, 이 레위 족속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땅도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습니다. 레위인들에게 분깃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무엇해야 돼요? 축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나아가서 정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근데 보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축복의 언어를 쓰기보단요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원망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불평의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폭언을 할 때도 있고요, 욕을 할 때도 있고요, 비방을 할 때도 있고요, 심하게는 저주를 하는 그러한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제사장들의 직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 성도가 약해지고요, 교회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제사장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요 반드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권능과 역사가 뒤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나의 삶에 적용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헌신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사장들이 막 정말 고된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나아갈 때 주의 일을, 주의 예배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끝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눴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당장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장의 모습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제사장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 직무를, 이 소중한 직무를, 이 위대하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하나님 오늘 들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은 사실이, 이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적 모습과 우리의 외적 모습이 아버지 은혜로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섬기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의 은혜가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저주의 말, 하나님 악독한 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사장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권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하기는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여러분들 이동하는 것과 또 예배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잘 연락을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또 연락이 안 되는 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하여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우리 모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하님을 정성껏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마음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한 감사로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예물을 드림과 같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아론과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 예배를 위하여 봉사한 모든 섬기는 손길 위에도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날을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사람들 앞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학교 위에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